하니 날 사랑하신다 하니 정말 그러시다니 구름 타고 빛나는 하늘 훨훨 날아갑니다. 날 사랑하신다 하니 정말 행복하여서 설레이다 떠는 가슴은 아플 줄도 모른답니다. 오라버니 어깨에 기대어 볼래요. 커다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지금 이대로 죽어도 여한 없어요. 나는 정말 여자라서 행복해요. 오라버니. 자, 작사 작곡 추가열. 네. 이야, 이분 대단한 분 아니에요? 제가 정확히 아니, 이건 가수 아닙니다. 가수 아니에요. 원래 너무 잘하시죠. 추가열 씨가 아니, 통기타 가수로 활동을 네. 오래 하셨는데요. 작사 작곡 하십니까, 이분이? 어느 시점을 딱 지나고 이제 이 트로트의 세계로 네. 네, 들어오셨는데, 야, 이 오라버니가 추가열 씨의 노래인지 저는 처음 어머. 알았네요. 아, 이미지가 안 맞는데? 네. 이분이 만든 거예요. 저작권 옆에 지금 이사로 계시거든요, 네, 추가열 씨가. 네. 분위기 씨에 계시네요. 예. 네네. 어, 가유령한테 해줘. 저번에 한번 제가 그 추가열. 원래요? 아니요, 추가열 선배님 매니저분을 우연히 만나서 명함은 받았거든요. 저 카피추 아닙니다. 추대엽 아니에요. 저 추가열. 네, 추대엽이 좋아요, 추가열이 좋아요. 아유, 추대엽은 쓰레기죠. 아, 제 후배인데요. 예, 예. 아, 카피추라고. 저가 뭡니다. 네. 예, 예. 던집니다. 버립니다. 전 추가열 선배님 굉장히 존경하고요. 네. 그 명함을 받았거든요. 아, 예. 그걸 좀 쉽게 어디다 뒀는데 찾아야겠네요. 네네. 아, 이게, 이 오라버니라는 곡을 받고 어떠셨어요, 느낌이? 그때 당시 제가, 네. 송혜 선생님하고 네. 전국 투어를 하면서 악극 공연을 할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송 선생님이 이도령 뭐 역할을 맡고 제가 춘향이를 예. 맡고 예. 뭐 또 홍도 역할을 맡고 아니 송혜 선생님이 예전에 음반을 내셨었어요. 아, 네, 그랬죠. 예전, 정말 예전에. 예, 근데 그 이도령과 성춘향이라고 예. 나이 차이가 너무 나서 조금 웃음이. 그리고 나네요. 제가 네. 그 홍도 역할을 하면 이제 오라버니를 하셨어요. 나이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네. 선생님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저를 보면 네, 무조건 그냥 뭐 오빠도 아니고 그래서 네. 오라버니라는 로직이 너무 좋다야 하셨는데 네. 그때 마침 오라버니라는 노래가 나와서 네. 그 악극 공연을 하면서 제가 한번 불러봤어요. 이게 네. 어떨까 반응이 어떨까 싶어서 딱 불렀는데 송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잔디야 정말 나에게 오라버니라고 부른다고 하면 그 오빠의 존칭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호칭이 이렇게 좋은 줄을 내가 새삼 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전국 같이 다니면서 네. 그냥 나한테 호칭은 오라버니라고 하자. 저는 노래가 좋다 나쁘다 판가름할 시간이 없이 네. 어머 그냥 이 노래 불러야 되겠네. 그래서 그때 송혜 빅쇼라는 쇼를 하면서 제가 네. 이 노래를 시작했어요.